첫 멘트부터 틀리시면 어떡해요. 사실은 제가 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이거를 외워가지고 그렇죠. 습관적으로 던지려다가 두 번째 아니요 제가 롤이 같은 롤인데 겹쳐가지고 아, 두 분이 같은 롤이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보통 여기 네. 앉아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통 여기 앉아 요리 달랐던 건데 어떻게 또 저희가 이렇게 만났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빠 반갑습니다. 그래도 나름 오랜만에 뵀는데 맞아요. 요즘 어떠셨어요? 아 요즘 그 사실 날짜 가는 줄 몰랐거든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8월 31일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충격받았어요. 9월이 1년이 4개월 남았어요. 진짜 이제 가을 오고 금방 겨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뭐 나이에 한 살 더 드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맞아요. 이제 곧 이제 2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으로 또 이렇게. 이제 갓 졸업한 어 맞아요. 지금 계절학기 막 마치시고 수강신청 또 나 맞아. 어 진짜 조별과제 하느라 많이 힘드시대요. 조별과제 잔혹 이해해 주십니다. 너무 바빠요. 거의 제가 다 하거든요. PT 이분이 다 하신다고 하네. 조별과제도 본인이 직접 네. 다 하고. 아니 근데 요즘 왜 바쁘셨어요? 아 이게 사실 뭐 회사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또 바쁘기도 하고 사실 이거 오늘도 네. 엄밀히 따지면 약간 대타 아닌 대타? 어, 갑자기? 이분 직장인이십니다. 그렇죠. 네, 여기 예, 고정 패널이라고는 하지만 네, 네. 그렇죠. 이제 이건 컨설턴트라고 밑에 달지 말고 이건 캐스트라고 좀 달아주시면 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오전에도 오셨다고.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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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이 지워지기 전에 바로 출근했습니다. 다시 화장을 리필하시고 오셨던. 어제 안 나오셨잖아요. 못 나왔죠. 네. 그렇죠. 네,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뭐 하셨어요? 어저께 댓글 달았죠. 예. 그러니까 댓글로 같이 하시고. 맞아요. 그저께도 댓글로 참여. 저 댓글로 참여하고 있어요. 약간 온라인 빌런? 아, 그렇죠. 오프라인으로는 이런 척 하지 마. 댓글 한 번도 안 남기시던데? 아니, 저 남겨요. 진짜요? 네, 가끔 남겨요. 진짜 가끔이요? 네. 한 번도 못 뺐어요. 근데 또 올리더라고요, 댓글을 남겼는데. 피디님이 넘기시더라고요. 아, 무시하고 넘기시고. 네. 그러니까 어, 재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다시 수정받는데 한 10초도 안 걸리시던데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안고 바로 일어나셨어. 네.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약간 안경 광고 같지 않나요? 지금 안경테 광고하시는. 아 제가 사실 퍼지가. 지난주에 네. 금요일에 네. 이제 패션 특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저희 둘이 뭐 또 하셨어요? 네, 했었죠. 문상의 실장님. 시장님이랑 네. 같이 이제 패션 네. 디자인이랑 같이 했는데 그쵸. 그때는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오, 멋있게. 80년대 배우처럼. 친구들로부터 이제 혹평을 받고 무수한 짤과 아, 네. 다시 찾아봐야겠다. 그쵸.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저희한테 선물 보내주셨거든요. 아, 디자이너. 네. 그래요? 디자이너님이 간식 먹으면서 하라고. 우리는 안 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못 뺐는데 네.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아, 저희가 우린, 먹었습니다. 우린 못 받았어요. 탑건 맞아요. 봐야겠다. 아, 탑건 못 보셨어요? 네 당연하죠. 화장을 리필한 화장실. 탑건 재밌죠. 전 봤어요. 아, 탑건 재밌지 않았어요? 어, 네네. 그쵸? 전 거의 최근에 봤었던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맞아요. 아직도 영화관에 상영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 700만은 넘었고. 와. 네. 역시 톰 크루즈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형님. 요즘에 또 좋은 소식 없으세요? 오늘 경조사가 따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준비하신 경조사가 있으세요? 아, 저와 닮았다. 네. 네. 저와 닮았다. 누가? 제가 닮은 게 아니라 저와 네. 닮으신 분이죠. 어. 네. BTS의. 나 조용히 있어야겠다. 랩몬님께서 내일 어 랩몬님 닮으셨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옆에 소문은... 귀한 얼굴이죠. 랩몬님께서 내일 조심해야 되는 발언 아닌가? 4년째 조심하고 있어요. 4년째 조심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네, 진짜 본인도 몰랐잖아요 처음에. 몰랐죠. 몰랐는데 이 방송사 와서 맞아요. 아, 저는 저희 어머니 친구들로부터 이제 손지창 닮았다는 얘기만. 손지창. 손지창 씨 얼굴이 또 있죠. 어 주구장창 듣다가 네. 이제 왜 네, 레몬님께서 레몬이요? 레몬 닮으셨다고. 레몬. 레몬 말고 델몬트. 델몬트. 델몬트죠. 네. 내일 다른 이제 버밍타이거라는 그룹과 함께 아. 디지털 싱글을 내일 오.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제목이 뭐 노래 제목은? 섹시 느낌. 아. 근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제가 약간 음악 쪽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 아 네. 진짜요? 닮은 꼴 이상해요. 사실 제가 레몬입니다. 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걸로 여러분 꼭 짤을 제작진 만들어 주세요. 바이럴 좀 많이 시키게. 사랑합니다. 자막 서브타이틀도 넣어. BTS 사랑해요. 네. 아미 여러분 사랑해요. 4억 원. 4월권 연애가 준게 그거를 오늘 갑자기 외국인 됐어. 별명이 이 채팅창 안에 한 4개가 어, 여기 다 있네. 겉몬스터 레몬 저세상.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오늘 두 분이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같은 역할이시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오늘 네. 이 코너도 처음이신 거예요? 이 조합으로? 조합으로는 처음 아닌가요? 네. 어, 그래요? 네, 네. 본의 아니게. 오. 원래 여기 태성 쌤 맞아요. 그쵸. 태성 쌤 뭐 이렇게 같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사실 저는 차 쌤이 제일 편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사실 지난 금요일이 거의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였거든요. 거의 뭐 망가짐의 끝으로 가셔서 그쵸, 뭐 너무 고마워요. 뭐 패션왕. 진짜요? 봐야겠다. 진짜 궁금하다. 지난 금요일 거. 꼭 보셔야 돼요. 시작부터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거의 뭐 88년도 라이방 같은 그걸 쓰고 택시 운전기사. 그러니까 또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약간 좀 이제 차를 입고 오고 싶더라고요. 또 이제 차를 입고 오라고 했어요. 작가님이 심지어 차를 입고 오라고 했고. 아 진짜. 저는 못 챙겼고 챙기셨죠. 옷장을 다 뒤져가지고. 그쵸. 칭찬 받으셨어요? 이제 저 굉장히 세련됐다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되게. 그럼요. 맞아요. 어제 선물 다 아시잖아요. 봐봐요. 선물 보내주셨다. 저희한테 선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디자인은요. 중대장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 자리를 대신 하게 되셨는데 각오 한마디 좀 해주세요. 각오요? 네, 각오. 대본에 있나요? 저는 항상 매일이 없는 듯이 없는데.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안티 팬들이 많이 생길 법도 한데 이미 실시간 채팅창은 저의 별명 만들고 그렇죠. 저를 놀리는 밈이 되고 있습니다. 밈이 되고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이 느낌 그대로. 와. 섹시 느낌 그대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분은 돌아갈 곳이라도 있지 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왜? 왜요? 저는 직장인이 아니거든요. 능력자시잖아요. 아니, 능력자도 근데. 한계가 있죠.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니요. 좀 있으면은 이제 차 코치님에서 감독으로도 승격하신다는. 갑자기. 글쎄 플레이어가 누가 있을까? 차 감독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제, 없는데. 저 시켜 주세요. 7번. 저 시켜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등번호 7번. 11번. 알렸다. 좋다. 7번. 뒤에 제 9번. 그래요. 피디님 9번. 민지 MC님 옷이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피디님이 놀리셨어요. 학부형처럼 입고 왔다고. 학부형. 약간 놀려주세요 여러분. 저 이거 많이 봐긴 했어요. 이런 패턴. 네. 이런 패턴을 많이 보셨어요? 그 어렸을 때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이매직이라고. 매직 아이 있잖아요. 또 뭔데? 매직 아이? 매직 아이 있죠. 매직 삼삼 아이즈 뭐 이런 거.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볼 뻔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가까이 더 멀리 했다. 몰라요? 분신사바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막 막 공중에 떨고 막 엄청 신기해요. 저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 색깔 변하는 반지. 색깔 변할 반지. 뭔지 캡틴 플래닛 그 반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캡틴 플래닛? 땅불 바람 그 반지. 물망. 네, 그거 가지 힘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온도에 따라서. 기분 나타내는 거. 학부모 회장님 스타일. 담임 선생님인데. 맞아요, 담임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잘 어울리시네요. 맞아요, 선생님. 진짜요? 네, 선생님 느낌. 교생까지는 해봤어요. 그래요?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 한번 해주세요. 이거 잘 나온다. 그러니까 안 돼, 안 해. 아니요? 안 해야지. 그때 차코치님은 네. 노량진 쪽에서 왜 자주 보이냐는데 혹시 거기 횟집 네. 뭐 자주 가시는 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보일링 크랩집이 하나 있어요. 농담이고. 네. 오셨어요. 네 그렇군요. 이유정님. 그래요 이유정. 맞죠? 예 유정 이시성이시죠? 이유정님.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따릉따릉. 아 저희가 아까 준비하는 중간에 음향 기술 해주시는 분께서 그쵸. 두 분께. 맞아요. 혹시 컨설팅 비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네. 조심스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 채팅창으로 참여를 네. 해주시면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맞아요. 그렇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심지어 이 댓글이 자극적이면 선물도 저희가 그럼요.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예,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발포전 발효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우리 유정 씨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혹은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필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이제 잡스101의 가족 트러스턴 컨설팅의 송진원 변호사님과 차재원 쌤이 내가 차재원 쌤이 있었어요? 아니야. 스텔라 쌤이. 난 다른 책이에요, 여러분. 난 이 책 아니에요. 월급 걱정 직접 쓰신 월급 걱정은 슈퍼 비전 뮤직에 들을 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질문이 책이 없네요. 나왔어요? 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계 경력은 7년인데 계약직으로 여러 회사 근무했고 지금 회사는 2년 계약하고 정규직 전환돼서 3년 차인데 와우.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네. 오, 일본계 7년이면은 네. 사실상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직군이나 직무가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그쵸.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떤 직무에서 일하셨는지를 조금 듣고 싶고 그쵸. 어떤 회사로 가고 싶은지도 다른 어떤 네. 업계 좀 더 네. 구체적으로 그렇죠. 말씀해 주시면 네.
아 그럼요. 그럼요. 가능하죠. 무엇이든 네. 저희... 다른 분들도 네. 이런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네. 바로 이렇게 전문가 두 분이 맞아요. 저희 둘 다 평소 보기 힘든 전문가 되는 모먼트. 모먼트. 재영 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순간을 가끔은 본업에 충실한 방송이라고. 네. 맞아요. 가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가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 댓글로 계속 질문 주시면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취업 알젤 타클 센터 이유정 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금융권이에요. 맞아요. 오늘은 금융권입니다. 네, 하반기 채용이 이제 막 활발히 점점 오픈이 되고 있는 시기인데 오늘은 전문 분야시죠? 네. 오늘은 전문 분야죠. 네. 이제 하반기 금융권 채용 전망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네. 합니다. 아하. 네, 항공사에 취직을 하셔서 아주 잠깐. 네, 아주 잠깐. 새벽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만두셨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무도 안 했어요. 최종 합격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어라? 어라 하고서 어라. 한 2주 뒤에 갑자기 인사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왜 옷 사이즈를 신청을 안 하세요? 와. 의문스럽지. 의문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때는 예의가 없었습니다. 아, 유정님, 저희 방송은요. 못 들으시면, 다시, 네. 다시. 거기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저희 재혁 씨가 또 9월 5일 느낌으로 지금 네. 채팅으로 저희의 한 얘기를 얘기 남겨주세요. 와, 재혁님 역시. 얻어먹을 만 하다, 너. 저희 가는 날 다 좀 이렇게 쳐주세요. 최 PD로 승격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직무를 달라고.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항공사를 다니시다가 다니신 게 아니죠. 교육을 받다가 그만 두신 것도 저는 너무 대단하시거든요. 그쵸, 그쵸. 보통 취업을 하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마인드인데 맞아요. 그걸 딱 무시하고 은행 쪽, 금융 쪽으로 취업한 계기가 뭐예요? 사실 둘 다 지원했습니다. 현명하네요. 네. 사실 이제 채용 시장에서 여러분들 네. 입장에서는 제일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했냐 약간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묶이는 것들이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밑바닥이었거든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빨 털기. 이빨을 털어? 네.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탈탈탈탈탈. 탈국기처럼 잘 돌아가는 저의 입담밖에 없겠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그 직무가 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직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영어도 조금 그때는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해외 영업 이런 쪽으로 지원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직군이나 산업을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범위가 확장돼가지고 결국에는 스튜어드까지도 지원을 하게 된 건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은행이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제 은행을 선택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관계자님 최재영님 계속 도와주고 계신데 그래서 유정님이 구체적으로 좀 남겨주셨어요. 지금 기술 번역 위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와우. 영업 지원 네. 비서 총무부터 다 했다. 다 하시네요. 아 재영님이 계속 얘기하셔. 아 되게 좋네요. 네 너무 좋은데요. 그 모금 방송 할 때 있잖아요. 소리를 못 들으시니까 그쵸. 그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모금 방송하면. 진행자는 진행하면서 이제 통화로 또 이렇게 가이드 주시는 것처럼 네, 저희는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네. 주시네요. 번역 80%, 기타 무 20%. 그러면 일본어에 거의 그렇죠. 네. 그럼 어느 쪽을 희망하실까요? 어떤 직무를 그게 네. 궁금하네요. 희망하는 직무나 그리고 하셨던 일 중에 어떤 업무를 가장 오랜 기간 혹은 많은 비중으로 하셨을지가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러면? 뭐 일본계 반도체 기업들 잘 나가는데 거기서 그만두시기가 되게 어려운 선택이셨을 텐데. 네. 근데 분명 또 그에 따른 고민이 있으셨으니까 이직을 대인관계 때문은 아니실 경력일 테고. 그러니까요. 뭐 일본에서 좀 힘드셨나? 고노방구미와 요러시쿠. 아는 거 다 나와. 몇 개 몰라요? 비루 입봉 네. 남아비루. 아무래도 경력이 번역이 많아서.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들었어. 뭐라 하셨어요? 생맥주 한 잔. 아니 저는 그 피식대학에 네. 그 웃긴 개그맨 맞아요. 그 왜 오사카에 저... 사는 사람들을 패러디한 거. 그러니까요. 도요다 부장. 나 너무 웃기더라고요. 마츠다 부장 말고 도요다 부장. 여기가 다 알아듣겠어. 맛집. 그러니까 여기가 뭐 어디랬더라? 뭐 38선에서 일본 오사카까지 차로 뭐 4일을 달려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뭐 너무 웃기던데. 아 그렇군요. 번역 쪽으로요. 아 일본어 꼭 필요한 사무직 찾는데 그런 건 별로 없다.
네. 제가 이제 뭐 굳이 한 군데만 또 이제 네. 집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히로세 코리아라고 있어요. 네. 히로세 자체 딱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네. 일본계 회사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반도체를 만들진 않지만 네. 그 기판 만드는 회사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영업을 보통 하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필수 조건이 일본어예요. 어허. 근데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일본어를 잘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해외 영업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아~ 해외 영업. 네, 근데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네. 보통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많이 하기 페이퍼워크. 때문에 네, 페이퍼워크를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데는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히로세 코리아처럼 네. 뭔가 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일본계 회사인데 한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을 노려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거 되게 멋있네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못 들으시구나. 네. 못 듣고 계셔서 지금 순간 까먹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 물론 경력이 있긴 하지만 그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점수나 뭐 자격증들을 많이 구비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토대로 인정을 그쵸. 해주시는 곳들도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JPT나 JLPT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네. 하는데 네. 뭐 없다라고 한다면은 금방 취득하지 있다고. 않으실까요? 맞아요, 금방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네. 일본어가 꼭 필요한 사무직 중에 이제 공공기관 중에 일본어 우대하는 뭐 수출입 관련된 와. 공사나 아니면 경기도에 제가 좀 눈이 의심됐던 건데 일자리 재단에 예전에 일본어 우대하는 그런 직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니셨던 그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해 일본어를 활용해서 그 해외 취업하시는 분들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 자리 하나가 살짝 났었는데 좀 그런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다니실 수 있는 토대가 될 테니까 그러려면 커마를 따야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진짜 안정적인 사무직을 찾으시는 거라면 네. 공공기관, 공기업 네. 진짜 추천해요. 네. 뭐 농산식품유통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나중에 가서는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네. 수출입은행까지도 맞아요.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중소기업 유통센터라는 데를 처음에 아침 방송 때도 소개했었는데 네. 언어 가능자들 우대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 판로 개척이 안 되는 기업들을 위해서 홈쇼핑이랑 네. 어레인지를 해주거나 홈쇼핑에 해외 법인으로 같이 소개해주고 그러려면 언어가 또 뒷받침돼야 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우 최 PD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AD님. AD님. AD님이래. 부산 너구리 정도로 할까요? 진짜 최고. 부산 너구리. 철도 너구리. 부산 너구리. 철도 너구리. 저희 철도 너구리 정도로 하시죠. 철도 너구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은행을 네. 다니실 때 좀 재미있는 소리 그렇게 많다고. 아 재미있는 소리요? 뭐 오지게 많죠. 오지 5억 개 정도 있는데 좋다. 송출 가능한 내용으로만 부탁드릴게요. 어떤 썰을 원하십니까? 네. 어떤 정도의 키워드를 한번 해시태그로 말씀 주시면 보기를 주세요. MC 민지께서 딱 정확하게 처음에 생각나는 거는 뭐 진상 두 번째는 뭐 후배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울었던 적은 없으세요? 울었던 약간 노조 느낌도 있지 않았나요? 제 흐린 기억에 노조스러운 거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있나요? 어떤 약간 어게인스트 약간 좀 사실 같은, 이제 예. 차쌤은 제 썰을 다 아세요. 네. 웬만하면 아, 거의 다 알아요. 네. 웬만하면 다 아시고 네. 뭐 이게 하나만 풀자면 네. 이제 뭐 고객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다양하게 옵니다. 주말이라든지. 네, 네. 진짜 다양하게. 주말에도요? 주말에도 연락이 오죠. 대출 관련해가지고 연락이 온다든지. 연락처를 아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일할 때까지만 네. 해도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들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거의 9-to-11을 일하고 주말에도 뭐 연락을 받는 경우도 흔했고 지금은 여러분은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네. 오히려 본사에 있는 직원들이 지점에 나가고 싶어 할 정도로 업무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걱정 안 하시고 뭐 비대면도 활성화돼가지고 네. 내방 고객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특이하신 분들은 내방을 네. 하신다. 아~ 대표적으로 특이했던 분 한 분만 얘기하면 일본 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한테 이제 100엔을 가져오셔서 100엔? 네. 100엔 아니라 1000엔이군요. 1000엔. 1000엔이면 지금 우리나라 돈 얼마죠? 뭐 한 12,000원 하잖아요. 12,000원 정도 하려나요? 네. 10만원을 달라고. 10만원을 달라고. 뭐 정확히 액수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10만 원. 군 선배도 아니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네 무슨 말씀이시죠? 그쵸. 이렇게 딱 했더니만 네. 이제 네가 뭘 아냐? 아. 너 대학 어디 나왔냐? 아. 옆에 신한은행은 10만 원 준다. 아.
뭐 이렇게 하시길래 코스트코랑 헷갈린 거 아니에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다시 한번 봤는데 아무리 봐도 동그라미는 3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웃으면서 이제 그랬죠. 네, 그러면은 신한은행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은행으로 안내했던. 은행 강도 만난 적은 없으세요? 은행 강도를 잡은 적은 없는데 사기꾼을 잡은 적은 있어요. 어떻게요? 사기꾼. 사기꾼. 어떤 사기꾼? 그 A라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네. 자기가 이 앞에 있는 그 학교에 그 학교가 카톨릭 재단이었나 기독교 재단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래요. 이번 새로 부임, 네, 새로 부임을 했는데 이제 기부금을 받고 싶다. 기부금. 네. 저희가 종종 기부금을 또 드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 재단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저는 얼굴을 처음 보니까 그렇죠. 밑으로 살짝 핸드폰으로 네. 그분 이제 그 진짜 뭐 리얼 목사님한테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왔는데 네. 어, 목사 새로 오신 분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경찰과 함께 은행에 방문해 주세요. 그렇죠. 라고 하고 그렇죠. 시간을 끌었어요.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아 그러시군요.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하면서 사인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사인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사칭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같이 경찰서로 갔던. 아 진짜요? 아니 제 주변에도 그쵸. 문과다 보니까 은행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딱 그 성향을 전반적으로 보면 학교 다닐 때 진짜 착했던 친구들 상냥하고 막 상냥하고 무시무시한 분이 막 알려주기 좋아하고 네. 막 이런 친구들이 다인데 화가 많아졌더라고요. 너무 화가 많아지고 실제로 금마 씨도 화가 많아졌었나? 많아졌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소설과 같은 것 같아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위기, 결말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치면은 이렇게 분노 5단계라고 하나요? 휴 올라가다가 소노 중노 대노 네, 극대노 이제 어느 순간에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말이 뭐예요? 결말은 그냥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렇죠. 그렇게 법륜이 되는 거죠. 나는 내가 길 가겠다. 그러니까요. 저것도 궁금해요. 손님한테 고백 받으신 적이 고백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근무하던 지점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제 1, 2층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근무했던 그 현장 제가 직군 자체가 이제 기업금융 담당이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일반 고객들이 내방했을 때 젊으신 분들이 저랑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다 보니까 저와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은 보통 40대에서 50대 성공하신 사업가 분들이 와가지고 아 대출 금리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거의 99.99%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슬펐어요. 저는 지점장님한테 앞에 번호표 뽑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좀 단계를 밟고 싶다. 네, 단계를 밟고 페이스, 싶다.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자리가 없다. 바로 그냥. 대출로 그냥. 네. 이 와중에 제 친구의 친구가 증권사 다니는데 친척 지인 동기들 돈 싹 다 맡아서 주식 투자하다가 모든 연이 다 끊겼다고 호이님이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지인 영업이라는 거를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금융사에 들어가시면은 그렇죠. 체크카드라든지 보험 뭐. 근데 저는 이제 제 후배들 오던지 아니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라든지 하는 분들한테 절대 지인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은행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버티세요. 지인 영업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요? 일단은 지금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뭔가 지인이랑 연락을 했을 때 뭔가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 지인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는 줄 알고 그 인간관계가 다 끊길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쉽지 않다. 와 오늘 약간 작정을 하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놔두고 뛰쳐나간다라고 하시네요. 인도, 미국, 호주. 맞아요. 저희가 인도, 미국, 호주. 호주 어디죠? 저는 호주 시드니입니다. 시드니. 네. 인도 뉴델리. 그리고 이쪽은 미국? 저 맨체스터. 미국에는 맨체스터. 아주 잠깐. 미국 이태원 아니죠? 맨체스터. 맨체스터 펍. 네. 아 그렇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렇죠. 글로벌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고난과 역경이 많아서 그만두신 거예요? 결말이 퇴사로? 아니요. 저는 이제 오히려 그거는 되게 만족했어요. 생각보다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일이? 네, 일에 대해서는 진짜 만족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가시면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퇴사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몬스터님? 만족은 진짜 많이 했는데 한
여러분들도 아마 일을 하시게 되면 느끼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반복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진짜 여신이라는 단어도 몰랐는데 그렇게 1년을 고생하고 하니까 은행 업무는 사실 A부터 Z까지 똑같아요. 맨날 법규나 규정만 바뀔 뿐이지 뭐 상품도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뀔 게 없습니다. 그쵸. 근데 모든 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일을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만 다른데 질문은 늘 비슷해. 맞아. 이 조건에 왜 안 되냐? 똑같은 말을 계속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 10만 원 안 주냐? 그렇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OTP 가격 왜 올랐냐? 네. 위조 지폐를 갖고 온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그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다 똑같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죠. 뭘 더 커리어를 쌓을 것인가? 뭐 내가 이제 여신으로 좀 더 전문가가 스페셜해서 핀테크를 특화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특화를 시킬 수 있었지만 지점장님께 그래서 찾아갔어요. 네. 회의감이 든다. 은행에 들어온 게. 그래서 이제 지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지점장이 되신 게 만족스러우시냐? 근데 자기는 너무 좋대요. 오호. 왜냐라고 물어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가족들한테 떳떳하고 그렇죠. 딸 자식들 다 키우고 그렇죠. 시집까지 보내고 다 좋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다. 제 나이로 다시 돌아가시면 아빠 면접이야. 갑자기 면접이야. 아빠 면접. 아빠 면접이었어요. 제 나이로 다시 돌아가시면 은행원 하시겠냐? 그때만은 3초도 안 돼서 아니? 왜요? 다른 일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그런 반복 노동 지금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저는 그만둬야 될 것 같다. 트리거가 됐네. 네, 트리거가 됐죠. 사실 뭐 많은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선배들도 다 뭐 은행 생활이나 은행 일들 진짜 만족하고 좋아하신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조건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 갖고 계신 품에 넣어두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가족이 생기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자식이 생기고 나면요. 그게 이제 일상이 되다 보니까 변화를 또 추구하기 어렵다. 만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방송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은 추세가 나이가 어린 분들을 선호하는 게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금융권은 어때요? 이거는 사실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선호를 어린 친구를 하는 게 베스트일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리면은 리스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어린 만큼. 얘는 언제든지 여기 아니어도 돼 라고 그렇죠. 해서 그만둘 가능성도 항상 상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이렇게 요즘에 수시층이 또 활발해지는 시대에 한번 뽑아놨다가 도망가는 탈주 닌자가 있으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카드창이 없으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하셔서 해지하고 지우세요. 싶어서요 라고 앱을 지우세요. 4개월째 신용카드 해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이 없어서 전화하세요. 전화하셔도 돼요. 전화로 해지 가능합니다. 여기 카드 뒷면에 보시면 전화번호 친절하게 적혀 있거든요. 아 저는 그 카드를 잃어버려도 되지 않나요? 가위로 자르거나. 그렇죠. 그것도 가능해요. 아 그것도 괜찮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연회비를 낼 수 연회비를 있잖아요. 내니까요. 빚이 없는데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와서 억울합니다. 글쎄 이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이게 전세 자금 대출. 네. 저게 근데 월세 사세요? 일과도 관련돼 있잖아요. 친구? 월세 사세요. 일도 관련이 있고 정책 자금 이용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죠. 월세가 있겠죠. 탁구장 친구 월세도 반전세도 있고요. 저는 최근 저는 사실 막 기계 이런 거랑 친하지가 않아서 은행도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전혀 예상 그러니까, 갑질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갑질이 아니라 행운의 눈빛. 행운의 눈빛이었어. 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분들만 계시고 저만 조금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민망할 정도로. 그럼 주로 어떤 용무로 은행을 가시나요? 저는 최근에 뭐라고요? 아니. 통장 정리? 통장 정리 이거밖에 안 돼? 아니 근데 제가 막 알아보니까 프리랜서는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카드 만들기도 너무 어렵고 그렇죠. 가져가야 되는 서류도 너무 많고 그렇죠. 직원분마다 얘기하시는 게 너무 다르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감민지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안 게 은행이 예약이 되더라고요. 네, 저 예약이 되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 작년 정도에 생겼어요. 재작년 정도에 생겼을 겁니다. 은행을 갈 일 자체가 사실 없어서 그렇죠. 뭐 갑질하러 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동전교환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진짜 동전교환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전교환이요? 네. 동전을 쓰세요 아직도? 동전을 그러니까 뭘 계산하다가 가끔 이제 소상공인 하는 시장이나 이런 데 동전들이 현금 계산하면 남잖아요. 처리가 곤란하니까 모아뒀다가 그게 막 5천 원 되고 막
6,000원 되고 이러면 교환을 해야겠다. 저도 그거 네. 봉투로 들고 가가지고 교환했거든요. 비슷하시네요. 요즘에 꿀팁 하나 드리면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꿀팁 하나 드리면 우리 은행은 웬만하면 다 동전 개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 좋다. 네. 오 몰랐어요. 엔간하면 다 있습니다. 우리 은행. 네. 우리 은행. 우리 은행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제 보안 요원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앞에 이제 청경한테 네, 청경 동전 교환하러 왔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개수기 좀 켜주세요라고 하면요 개수기 켜줍니다. 아 그래요? 거기다 탈탈탈 털어넣으면요 알아서 분류를 다 해줘요. 그러면서 앉아 계신 분들 다 우리를 쳐다보겠죠. 아 근데 저도 갔는데 동전을 저는 거기 기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걸 직접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직원분이랑 그러니까. 세고 어느 은행이시길래? 국민은행. 그래서 그래요? 보통은 이제 전화해가지고 네. 어디 지점에 동전 개수기 있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꿀팁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하. 꿀팁 오브 꿀팁. 동전 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큰 돈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민지 씨가 그래가지고 네. 바닥만 쳐다보고 다니시잖아요. 어 그래요? 동전 주실라고. 나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알죠? 아, 희귀한 염도 있는 그쵸, 거. 그쵸,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동전이 75년도 것부터 하나씩은 다 있어요. 오, 진짜요? 어, 그럼 뭐 거의 하나. 다 모았어요. 근데 2000년부터 2005년 사이가 좀 없더라고요. 그걸 모으신 거예요, 일부러? 아니, 본의 아니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어라 이게 80년대, 90년대가 정리가 되네. 그러면서 이제 더 모아가지고. 오, 느낌 있다. 100원씩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딱 모셔놓고. 그거 그런 네. 그 연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연도? 어떤 연도? 막 예를 들어서. 75년도에는 동전을 얼마 만들지 않아서 네. 그때 동전을 은행에 갖다 팔면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네.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것도 있대요. 근데 그 해 희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동전이라 해도 그게 너무 훼손되어 있거나 깨끗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안 쳐준다. 안 해주구나. 네. 여러분도 이거 듣고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전 들고 은행에 찾아가셔도 은행원은 갸우뚱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이거 누가 만든 소리지? 이거를 10만 원을 달라고요? 아까 대장이야. 대장이야. 천엔으로 그 천엔 주고 10만 원 달라고 했던 네. 그 아주머니 그렇죠 김여사 김씨 아니었어요 김여사 비싼 옷 김여사 이거 같은데 그렇죠 권성동 더 코인 컬렉터 맞습니다 제가 컬렉터였습니다 돼지 배가루 은행 많이 갔었지 맞아 더 추억이 많았는데 아, 진짜 포인트잖아 그래서 근데 요즘에 네. 금융권 취업이 인기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인기죠 예전에 비하면 좀 어때요? 인기긴 한데 조금 온도가 달라진 건 예전 같으면 문과들의 어떤 전유물 그런 느낌이었던 이제 IT 직군 중에 취업을 현실적으로 빠르게 안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들의 선택지로도 새롭게 좀 각광을 받고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뭔가 나는 IT 전공 출신이지만 그렇죠. 아 조금 코딩이 조금 애매하다. 아, 그렇죠. 약점이 분명해. 회복 불가야 거의. 나는 그쵸. 또 근데 컴퓨터는 조금 싫다. 루틴은 반쪽 IT는 선호. 그 전산직 반쪽 IT는 네, 그들끼리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반쪽 IT. 진짜요? 또 은행 분들이 들으면 서운해 하시죠. 그렇죠. 지원자들끼리 그렇게 얘기. 실제 이제 은행에 들어가셔도 네. 실제 개발하는 일을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다 외주를 맡기다 보니까 네. 그 외주를 줄 수 있는 기획자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리고 외주를 주려면 뭘 알아야 외주를 줄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건 알아야겠죠. 네. 그럼 요즘에는 취업 준비생 분들이 선호하는 이 금융사 순위가 어떻게 돼요? 순위의 1순위는 뭐 단연 뭐 기사에서도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 뭐 카카오뱅크죠. 카뱅. 네. 네, 카방이 네. 지금 뭐 한 취준생 569명 조사 대상으로 네. 결과 나온 거에서 33.9% 설문조사, 설문조사 네. 결과 카뱅이 1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카뱅이 신입사원 안 뽑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도 선호도가 네. 1위인 거는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왜일까? 근데 이제 올해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전환형 네. 인턴 같은 것들 네. 네. 좀 뽑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길이 열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카카오뱅크나 K뱅크, 뭐 토스 이런 데들은 아직까지는 아무리 신입을 뽑는다 할지라도 네. 경력자를 선호할 그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 1위라는데 주가는 왜 그래요? 아 카카오뱅크 주식 있어요? 저도 나 모르겠네요. 저도 그래 있지 않아요? 있어요? 카카오뱅크. 제 PD님 카카오뱅크가 상장사인가요? 뱅크가 상장사인가? 카카오만인가? 카카오만. 뭔가... 아, 카카오만. 카카오가 상장인데 카카오 예. 주가는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를 판매하는 거가 네. 유보가 돼가지고 약간 사실 그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저희 네. 너굴 버핏께서 정확하게 네. 저희끼리만 오프 더 레코드로 아~ 네.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카카오에서는 보통 이제는 자회사들을 차리고 나면은 네. 카카오 출신들의 임직원들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 알바끼라고 하죠. 능력이 엄청 대단하지 않은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적체
된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 삼국지 게임에서 성주 보내는 느낌으로 네, 그렇죠. 지략이나 정치 좋은 애들 네. 손절하려다가 손절을 못하고 나니 아, 카벤 주주시군 아, 주주시라고 하네요? 오.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진짜. 어. 저희 저기 너굴 버핏께서 채팅으로 남겨주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추천 정보. 너굴 PD님이. 그러면은 이번에 뭐 신입 사원 비율을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뭐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네. 근데 이번에 하반기 금융 채용 시에 채용 분야는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다 그렇죠.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채용하겠다는 각오 아래 그 그렇죠. 박람회 모인 거니까. 모인 거니까. 그게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IBK 기업은행이 주관했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실 텐데 그 위에는 이제 그 뒤에는 금융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그 뒤에는 네, 그분이 계시고. 네. 그러니까 그분. 뽑을래야 누구지? 안 뽑을래야. 네, 뭐 그분들. 있겠죠. 그래서 뭐 뽑을래야 뽑을 수 밖에 없다.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22년 하반기에도 뭐 비슷한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까봐야 아는 폐이긴 하지만 기사를 보면은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에만 한 700여 명 규모를 뽑겠다. 700명.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각 은행당 700명. 한 500명 뽑는다고 해도 네. 적어도 뭐 한 2,500명에 3,000명 그렇죠. 뽑는 거니까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죠. 그러게요. 제 기억에는 최근 한 1년 반 통틀어서 그래도 규모를 제일 많이 아, 엄청 게 아닐까? 엄청 뽑는 거. 코로나 이전으로 맞습니다. 좀 돌아오는 느낌으로. 실제로 대부분의 은행사들이 전체 네. 직원 수를 다 통합쳐도 네. 그냥 이제 시중은행 하나당 거의 한 1만 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1만 명 중 수준 전후일 그쵸. 거예요. 오. 700명이면은 네. 거의 뭐 지금 7%인가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네. 맞죠? 그렇네요. 그렇죠? 대충 맞는 것 같아. 맞다고 하면 맞네요. 맞다고 하면 될 거 한 7% 정도.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뽑는 거죠. 그 아까도 이제 아무래도 금융권이 예전에는 뭐 문과생들을 위한 자리였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요즘엔 또 IT 관련 직무가 핫하다 보니까 이 금융권 안에서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요즘? 올해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또 요즘은 또 어때요? 요즘 더 심하. 그렇죠. 더 심해지고. 지죠. 예. 제 처음 기억에 구직자일 땐 0명으로 봤던 게 기억이 나요. IT 전산 직렬 0명. 와, 근데 네. 지금은 00명 혹은 이제 별도로 그 직구만 따로 뽑는 맞아요. 주로 이제 제2금융권일 확률도 높지만 아니면 시중은행이 아닌 나머지 금융권 회사들은 다 이제 IT 직군을 따로 두 자릿수 맞아요. 그러면은 호이토이님처럼 문과에게도 네. 기회가 있을까요? 계속 IT 관련 직무만 채용하던데라고 하시는데 네.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일단 시중은행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점이 사라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줄어드는 네. 만큼 기존에 이제 사실 인력 구조 자체가 네. 대부분 다 이제 모든 은행들이 역 피라미드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한 저도 이 정도 예상했는데 한 2020년 넘어가면은 그 위에 이제 역 피라미드형의 위에 분들이 나갈 때가 됐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가고 계시고 그거 덕분에 이제 채용에 어떻게 보면 동력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네. 실제 지점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정말 일하기 빡세다고 해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대출 업무라든지 그 밖에 기타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그렇죠. 때문에 행원들을 뽑을 수밖에 없고요. 적어도 저는 보수적으로 봐도 절반은 뽑지 않을까. 저 700명 중에 절반은 문과생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최소. 그러면은 그렇죠. 요즘에 뭐 디지털 역량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 금융권에서 바라는 디지털 역량은 어떤 거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코딩을 알고 뭐 디지털 IT 언어를 이해하고 네. 하는 그런 표면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추면 물론 좋겠지만 결국 그러한 기술적 테크 이슈가 은행과 접목됐을 때 이걸 얼마만큼 잘 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는 역량을 현 시점에서 은행들이 보는 혹은 금융권이 보는 디지털 역량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건 여기까지 얘기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담입니다만 이제 페이먼트사나 네. 아니면 그런 케이지 이니시스나 나이스 그룹 이런 데들은 실제로 면접 때도 막 직접적으로 묻더라고. 맞아요. 문과 직렬인데도 뭐 IT 관련해서 혹시 뭐 빅데이터 관련된 교육이나 AI 테크와 관련된 뭐 교육이나 뭐 자격 취득하는 노력은 안 했냐 이런 것들 좀 묻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뭔가 좀 융합형 인재라는 맞아요. 미명 아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이게 네.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서 이거 진짜 나는 디지털 역량이 없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최소로. 하고 최소로. 뭐 극한으로 간다면 사실 지금 은행원들 안에서도 이제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SQLD라든지 ADSP라든지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데이터 분석, 네 데이터 분석 주근 전문가 이런 것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그 정도의 노력은 여러분들도 병행을 하셔야지 바뀌어가는 은행 트렌드에 맞춰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에이 그거 안 해도 붙던데 그럼 뭐 무슨 말을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일 뿐이지 이거를 맞아요. 일반화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결국 지원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뭐 은행을 방문했는데 친절해서 좋았고 1000엔을 10만 원으로 바꿔주는 마법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시니까. 그렇죠. 아우 코딩. 그러니까요. 맞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너무 바뀌고 있네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기시험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뭐 우리은행도 사실은 필기시험이 없고 네. 신한은행도 그냥 디지털 커런, 네. 디지털 커런시란다.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테스트로 네. 바꿔가지고 문해력 테스트 정도만 하고 있고 네.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형님이 코딩까지는 필요 없고 결과표 해석 정도 하면 된다. 네, ADSP 지금이 저게 자격증이거든요. 아, 데이터 준 분석 전문가일 거예요. 저거를 취득하는 건 굉장히 추천합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SQLD인지 ADSP인지 둘 중에 하나가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 될 거예요. 어, 그래요? 네, 하나는 무제한이고 유효기간 있어요. 하나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건 몰랐네요. 둘 중에 유효기간 없는 거 취득하세요. 그렇죠. 사람들은 모르니까. 꿀팁입니다, 이거. 둘 중에 유효기간 없는 걸로 취득하세요. 둘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유효기간의 차이는? 가점이 동일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요? 가점이. 활용되고 여러분들이 어필할 만한 얘기는 동일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저희 얘기를 듣고 아 그럼 나 이런 것까지 딸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위 농협,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를 도전해야겠다. 또 이렇게 또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경우들도 있죠. 맞아요. 더 치열해지는 경쟁률이에요, 요새는. 네.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퇴근하고 오셨다고. 유준 씨, 퇴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힘드셨나요? 규정 씨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KTNG 주식을 아주 조금 들고 있다고 이라샤이 마세 요러시쿠 그래요 SQLD가 해외 자격증이면 유효기간 2년 그래요 그쵸? 그쵸 예, 공기업은 아무래도 영어 어학점수가 커말이 필수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을 인정하지 않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어 그게 사실은 사기업 쪽에서는 오히려 토익을 내지 않고 뭐 토스나 오픽을 내라는 경우는 있고 그쵸. 공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토익을 내고 토스나 오픽을 내지 말라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기 성적보다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공기업이에요 저희가 근데 뭐 대면 업무로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객을 응대할 일은 거의 없는데 문서나 작업이라든지 뭔가 서면으로 뭔가 왔을 때 해석할 정도의 능력은 돼야 되지 필요성이 있으면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말하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해력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듣는 그렇죠.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토스보다는 토익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좀 관습적인 것도 있겠죠. 그렇죠. 정말 오랜 기간 전부터 그 참았습니다. 기준으로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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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어 말하기에는 또 제가 강사분들 좀 아는데 네. 얘기 들어보면 그 오픽 점수가 네.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명한 교재나 강의에 나온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1번부터 몇 번까지 계속 쓰다 보면 아, 이 친구의 표현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점수를 좀 낮게 받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맞는데 아무래도 네. 점수가 빨리 필요한 구직자분 입장에서는 그쵸. 빨리 성공 방정식에 맞게 이걸 외워서 제가 그래서 네. 그 오픽을 시험을 봤는데 네.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정석대로 그냥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하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했더니 IH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어, 나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네, 해서 네. 두 번째 갔을 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네. 개소리를 막 했어요. 어허. 멍멍멍멍멍멍멍멍 예. 예. 네, 그러니까 바로 AA 나오더라고요. 틀에 박히지 않은 걸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Unbelievable 이러면서. 아니 저도 토스 시험을 최근에 보러 그쵸. 갔는데. 어, 왜 보셨어요? 어, 그래요? 그냥 보고 있어. 와. 아, 그래. 아, 역시 영어. 까먹을까 봐. 아니, 영어 전공자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토스를 처음 해 보니까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그 템플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 문제 뭐 이거 나오면 그쵸, 그쵸. 무조건 이걸로 시작하고 이게 오.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더니
동시에 말하는 게 다 똑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 똑같아. 첫 문장, 두 문장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거의 뭐 래퍼 공연도 아니고. 그래서 레벨 A십니까? 아, 토스는 괜찮아요. 오, 괜찮다. 에이스로 판정. 에이, 그래도 에이. 영어 오, 전공인데. 와우, 영어 전공. 그래요. 맨시리 출신. 그러면 자, IT 분야를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금융권 취업을 하는 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스펙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금융권 들어가고 싶다. 금융권을 들어가고 싶은 겁니까? 정확히 기업 금융을 하고 싶은 겁니까? PB를 하고 싶은 겁니까? 금융권으로 묶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직무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다 묶어가지고 이제 그냥 텔러 뭐 이런 거 따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은행 안에서는 인정도 못 받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야 뭐 이제 금융 3종 이래가지고 2007년 네. 금융위기 전에 그렇죠. 막 펀드 파생 이런 거 있었는데 그쵸. 그거는 실제 현직자 아니고선 이제 취득할 수 없거든요. 네. 뭐 이제 자문 인력인가 대행인인가 네. 둘 중에 하나는 그쵸. 아마 학생 신분으로도 할 수 있는데 사실 크게 막 이렇게 막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베스트 초이스는 직무를 네. 선택하고 나서 내가 PB면 PB와 관련되어 있는 우수 자격증 기업금융이면 기업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조금 레벨 높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준비 과정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이하 동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논리가 없을 때 따라고 합니다. 내가 도무지 지원할 근거와 활동과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은행을 넣어야만 한다면 그리고 따야겠다라는 열망으로 질문하거든요. 대부분 뭐 아시잖아요. 저 이거 자격 있다던데 따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난 딸 예정인데 어떠니? 어떠함? 이라고 묻는 거니까 괜찮음. 대신 너의 그 기회비용은 더 뒤로 맞아요.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네.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인 거는 그렇죠. 사실이죠. 물론 맞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논리잖아요. 뭐 와서 맞아요. 뭐 하고 싶니? 와서 꿈이 뭐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볼 텐데. 그렇죠. 그럼 이걸 왜 땄니? 라는 질문이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지 관련 맞아요. 경험과 자격증과 노하우 등등이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국제무역사 딸 노력과 네. AFPK랑 파생 관련 무슨 그런 자격 딸 기간이 동일하게 놓고 본다면 수출입을 총괄하거나 신용장 어쩌고 하는 업무들을 챙기려면 국제무역사 따는 게 참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선택들은 이제 잘 12비를 나누셔야겠죠. 직무와 관련된 것들. 그렇죠. 잘 모르시겠다. 이런 것들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은행 채용 공고 과거 거 사례 한번 살펴보세요. 아직까지 이제 이미 다 끝난 것들도 남아있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구글링 하면 또 네, 다 나와요. 거기 나오면은 우대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떤 자격증들을 어떤 직무에서 우대하는지가 다 써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몇 개 적어놓고서는 네. 서점 가서 보세요. 이거 내가 얼마 만에 딸 수 있을 것 같은지. 그걸로 토대로 가지고 좀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것도 싶고요. 좋더라고요. 제가 슬라이드 쉐어라는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슬라이드 쉐어. 한 9년 전 채용 설명회 슬라이드를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뭐 어디 유명 은행, 뭐 K은행, 무슨 S은행의 예전 채용 2014년도 그런 취업 설명회 어디 대학교에서 한 거 뭐 어디 대학교에 온 어디 은행 계장 누구입니다 하면서 하는 그 슬라이드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스펙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게 9년 전, 8년 전께 있거든요. 그런 것과 한번 비교되셔서 보셔도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건 누가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아, 그 누군가. 그 누군가가 올려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감사하게. 다운받으려면 이메일로 회원 가입해야 되고 개인정보 나올 것 같으니까 못 받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저희 눈으로 보고. 금융 취업방송이지 금융방송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주식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KTG 뭐 인상 배당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까 디지털 커런시 얘기하시고 지금 뭐 완전 저희가 경제 전쟁꾼이 됐네요. 맞아요. 취업을 곁들이면서 그렇죠. 맞아요. 네. 뭐 약간 파슬리 느낌이죠. 그래요. 네. 맞아요. 아니 요즘 그럼 은행에서도 채용형 인턴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체험 채험형은 여전히 유지 IBK를 중심으로 있죠. 체험형 그럼 그 금턴. 인턴이라는 게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점수 가산점이 커요? 가산점이라기보다는 네.
그럼 방금 네. 차쌤이 네. 말씀해 주셨던 네. 그 자신만의 논리를 세우기가 제일 네. 유리한 거가 아닐까 싶어요. 네. 물론 이제 해당 은행에서 인턴을 하고 우수 인턴으로 선발되고 나면 그게 네. 필기시험의 가점이 되니까 그쵸. 당연히 그쵸. 채용에서 그 은행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기타 은행을 지원할 때는 어떻게 보면 논리에 근접하게 내가 진짜 봐라 나 진짜 은행원이 되고 싶어서 이런 그렇죠. 노력을 해왔다라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거력 설득력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지 네. 그냥 맹목적으로 인턴이네 합격 이렇게 해내나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하나은행 면접 가셨던 후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네. IBK 인턴 했는데 왜 하나은행으로 갔냐 해서 당신네 은행은 인턴이 그해 없어서 일단 한 거다라고 하니까 말문이 막히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그리고 정말 은행원이 되고 싶어서 왔나 보다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인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위험하긴 하죠. 하나은행 네. 홍보대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아주 마법 같은 또.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앉아계신 면접관분들은 본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그 사실을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우리가 그런 게 있었나? 네, 그렇죠. 전혀 알 수가 없죠. 아, 이 와중에 넷플릭스 샀다가 차 한 대 값을 날린 사람이 있다고 하시네요. CD가 컸는데 주식은 공부하고 그래요. 맞아요. 투자도 공부를 해야 돼요. 보니까 우리 타코짱님은 전세 고민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선물에 증여세까지 이분 우리 한번 파야 됩니다. 이분 타코짱 친구 이분을 프레젠도는 위험한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눈물의 정리를 했다고 또 하시고 심의 검. 눈물의 정리 종로에서 맞아요. 많이 보는데. 그쵸. 적금 드세요. 오, 적금 보통 저는 투자 안 하고 적금. 아, 그럼 적금을 해요. 직접 지점에 가 가지고 무슨 상품이 제일 동전으로. 네, 동전으로. 매월 매월 한 번씩 통장 정리 하시면서. 아니, 저는 진짜 투자를 해 보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한창 네. 붐일 때.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는 걸로 가자 이러고 적금. 네, 네. 끝까지 적금. 그리고 토스. 예금 적금. 잡카월드. 어, 굉장히 칭찬인데 잡카월드. 잡카월드는 너무 좋은데? 굉장한 칭찬이에요. 저희 작가님의 미소가 느껴지는 댓글이었어요. 맞아요. 네. 인생 한 방은 저에게 오지 않죠. 맞습니다. 하지만 맞아. 매주 로또를 사고 있긴 하죠. 어, 이번 주도 사셨어요? 사야죠. 아, 이제 사. 그런 거 있다던데요. 몇달 어떤 요일 무슨 시간대에 사야 당첨 확률이 높다. 아, 그런 풍문도 있다 하더라고요. 풍문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히려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저는 그게 있었어요. 잠실역 그 롯데 월드 타워 건너편에 맞아요, 맞아요. 복권 유명한 방이 있는데 아, 줄이 난 그 깜짝 놀란 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정말 줄이 긴 거예요. 줄이 약간 그 무슨 놀이동산에 맞아요. 그 인기 뭐 티익스프레스 타는 것처럼 이렇게 줄이 있길래 제가 같이 가는 지인한테 야, 저기는 저렇게 많다. 당첨자 뭐 1등 당첨 열 몇 번 되고 막 나와 있길래 당연히 많이 사니까 당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선순환이 된다라고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맞아. 진짜 웃긴 게 그 줄 쓴 거 보잖아요. 네. 저도 거기 서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니까. 아니, 또 서고 싶어 저. 서고 싶어 저. 아니 그렇게 기다리세요? 많이 쓰니까 네. 괜히 여기 되나? 약간 싶은 생각이 드니까 5천 원이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모으셔서 딴 거 하시나? 그런가? 그 가판대 자체가 아예 그래요? 좀 사라진 거. 사람이 너무 많이 지쳐서. 제가 알기로 10만 원을 팔면 천 얼마인가 2천 원인가가 남는 거. 아, 그래요? 네, 알고 있어요. 그 구조가. 사요? 그것도 사업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장애나 차상위 계층 쪽에 나는 국가 유공자나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당첨된 네. 적 있으세요? 네. 저는 3등까지 돼봤습니다. 오. 진짜 3등은 얼마예요? 3등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오, 그래도 네. 우와. 엄청 슬픕니다. 네.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잡. 잠을 못 잡. 하나 틀 하나 틀 하나 틀인 거. 아니면 보너스 번호가 같던지 농협은행에 가서 제출을 하고 아쉽네요 다음번에 네. 1등 되세요 라는 하는 은행원한테 제가 악성 민원인이 될 뻔했어요. 이거 당장 천만 원 바꿔달라고. 이 100만 원짜리 제 안에 흑염룡이 뭉클뭉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렇죠. 진짜로요? 맞아요. 그때 상등 당첨될 때 뭐 꿈을 꿨어요? 아니요, 꿈 안 꿨어요. 그냥 술 똑같... 먹고서는 기분 좋아서 5천 원 산 건데 그게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술을 드시고 기분 좋을 때 5천 원 사시면 되는 거네요. 좋다. 와. 한 개 차이. 저는 5만 원. 5만 원도 되셨어요? 곰돌이 친구처럼 저는 5만 원 받았어요. 진짜. 되게 네 개가 돼, 네 개 된 거. 근데 실제로 주위에 어떤 분은 막 네. 2등이 계속되는 분들도 있더라고. 한 4번 정도, 4번, 4번. 근데 사는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엄청 많이. 엄청
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한 5만 원 단위는 최소 사는 시는 것 같더라고요. 5만 원 계속 사는데 2등 여러 번 당첨되면 전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전? 본인 성향이 적금이라고 어떤 분명히 아까 적금이라고 한 방은 절대 자기와 맞지 않다. 투자는 노노. 아 복권 좀 사보고 싶다. 화장실 급할 때 한번 사보겠어. 너무 이쪽으로 빠져든 거 아니에요 지금? 될 것 같은데. 아니 운이 좋으시면은 뭐 근데 복권은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재미로. 재미로 절대. 9월 5일날 오시면 저희 또 우리 상류 기자님한테 사달라고 해서 천 원씩 받으시면 그렇죠. 같은 번호로. 받읍시다. 아우 저희 은행 얘기를 하다가 은행 취업 얘기를 하다가 예 네. 복권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그러면은 좀 마지막으로 네. 금융권에 지원하는 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이거는 꼭 유념해라 한 개씩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은행마다 시그니처 문항들이 매번 다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은행은 뭐 그 행장이 말씀하신 거에 맞게 의미를 맞아요.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은행의 이슈, 디지털 이슈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검색에서 나온 걸 그대로 복붙하면 안 되고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서 적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은행이 뭐 편의점과 같이 합쳤다더라. 그럼 그걸 보고 되게 신선했다. 이런 신선한 곳에 근무할 수 있다면 I got it?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너?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막 가끔 막 지원 동기에다가 네. 그런 친구들이 그런 그렇죠. 얘기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예를 들면은 어쨌든 모든 은행은 지원 동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공통적인 걸 얘기를 하면은 지원 동기에다가 막 예를 들면은 민족 전통 유일의 자본 은행으로서 그렇죠. 대한 천일은행부터 시작해서 좋은 은행 한빛은행 한빛은행 막 그런 얘기까지 나아가면서 하는데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합니까?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은행원이 되고 싶은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인가요? 멋지다. 여러분들이 가장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와 그 이유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지원하는 은행의 모습 그 두 가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럼 뭘 적을까요? 이렇게 또 나오실 것 같은데 이 얘기 다 한 거예요. 예. 진짜로. 예, 정말로. 이게 다 한 거예요? 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주시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 있었던 어렵고. 것 같아요. 우리은행 지원자분 합격 수기였는데 그 지점 방문한 우리은행은 창구가 개인금융은 뒤에 벽이 있어가지고 지점 직원, 창구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소통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딱이라고 느꼈대요. 뭐 이런 좀 작은 포인트도 발견한다면 맞아요. 그게 내 지원 동기가 된다면 할 수가 있겠죠. 은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팀장급들이 뒤에 앉아있는 은행이 있고요. 같이 네.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될 수 네. 있죠. 좋습니다. 네, 엔딩 부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선물 어떤 분한테 드릴까요? 유정님한테. 완전 일지로. 네, 유정님이죠. 네, 선물 받아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네. 우리 또 언제 찾아뵙죠? 매일 오후 5시. 매일 오후 5시, 네. 5시.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